하나, 둘, 셋. 네, 오늘은 제가 대만에서 사온 소소한, 정말 소소한 쇼핑 리스트들을 좀 가지고 와 봤습니다. 제가 지금 코로나 열흘 차인데, 키티의 음성은 나오지만, 아직 목소리라든가, 뭔가 기침의 상태, 이런 것들이 다 제 상태가 아니라서 조금, 영상을 찍다가 약간 삐걱거릴 수도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아무도 제 영상을 기다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저의 지인 구독자님께서 왜 영상 안 올리냐고 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대만에 가자마자 제가 돈을, 큰 돈을 제가 한 20만 원인가? 뭐 1박이니까 20만 원밖에 환전 안 해봤는데 정말 가자마자 큰 돈을 쓰게 만들었던 게 바로 이 스타벅스 타이완 컵, 그러니까 타이페이 컵은 아니고 이 타이완 전체를 나타내는 컵이었어요. 이걸 왜 샀냐면 제가 너무 여행 계획을 안 세우고 그냥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통카드 그걸 구매를 할때 기계에서는 소액권밖에 안 되는데 뭐 그런 것도 잘 알아보지도 않고 가가지고 갔더니 이제 환전한 돈 너무 고액권이니까 이제 이걸 소액으로 깨야 되는데 딱히 공항 거기에 이제 돈을 쓸 데가 보이지 않아서 갔더니 스타벅스가 있길래 이 스타벅스 스티커를 그냥 샀습니다. 딱히 취향도 아니지만 사서 지금 욕실에 두고 이것저것 담아서 사용을 하고는 있고요. 그리고 또 봤더니 이제 지하철 타러 갔더니 그냥 사람이 있는 뭐 카드도 되고 그냥 돈도 내면 거슬러 주는 그 부스가 있었어요. 그거를 알았으면 굳이 이걸 사지 않았을 텐데 또뭐 추억이니까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들 대만 여행 가면 많이들 가시는 왓슨스를 갔죠. 제가 왓슨스에서 이걸 사왔을 때 굉장히 뿌듯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치실, 그러니까 이렇게 손잡이가 있는 요런 일회용 치실을 굉장히 잘 쓰고 있는데 요게 300개인데 지금 가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엄청 엄청 저렴했어요. 그 옆에 3M 것도 있었지만 이 왓슨스 자체 브랜드 이게 너무너무 저렴해서 얘를 사지 않을 수가 없었어. 이걸 평소에 자주 쓰는 사람으로서. 사가지고 이제 신나가지고 써봤는데 이게 싼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조금 요 실이 좀 두꺼워가지고 일단 이 사이에 넣기에 조금 뻑뻑하게 들어가요. 그것도 있고 그리고 이게 한번 넣었다가 그 빼고 나면 너덜너덜하게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이렇게 보풀 같은 게 일어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뭔가 하나로 이렇게 다 청소를 하기에 쉽지 않은 그런 질이 좀 아쉬운 제품이었고 그래서 그냥 이왕이면 3M 거 사셔라. 3M 것도 한국보다 훨씬 저렴했다. 3M 걸 사시면 될것 같아요. 요 치실을 쓰시는 분이라면 이렇게 샀고요. 그다음에 그냥 많이들 사오시는 까르푸에서 많이들 사죠. 그리고 달리 그냥 저는 왓슨스에서 한 1,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하나에 4개 정도 사가지고 2개는 선물로 줬고 2개는 뭐 얘는 선물로 주든 아니면 제가 쓰든 하려고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샀고 그다음에 좀 생뚱맞은 건데 이런 티슈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보면은 그냥 얇게 이렇게 열장. 그래서 파우치에 넣고 다니기 되게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약간 물티슈 말고 티슈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파우치 넣고 다니면 좋겠다. 그리고 약간 선물용으로 그 지퍼백에 이런 간식 같은 거랑 얘랑 해서 선물로 해서 좀 팀원들한테도 뿌렸거든요. 선물 적당하게 그냥 기념 될 만하게 사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왓슨스는 이게 다고 왓슨스 말고 그 지하철에 있는 또 드럭스토어 다른 데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요렇게 생긴 이런 무슨 페이스타월 같은 걸 샀어요. 요거는 이렇게 보면은 요렇게 생겨가지고 간식 아니야 얘들아. 그래서 지금 강아지들이 여기 놀러 왔어. 요렇게 생겼는데 이게 난용, 데이용, 나이트용으로 나눠져 있어요. 약간 이거를 이제 물에 적시면 얘가 이렇게 촥 펼쳐지면서 이렇게 까만색이랑 흰색인데 이렇게 물에 적시면은 펼쳐지면서 일회용 타월 같은 걸로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얼굴에 요철 같은 것도 올라오고 뭔가 모공이 좀 막힌 것 같고 피지가 많이 올라왔을 때 그러니까 클렌징 폼 이렇게 싹 묻혀가지고 얼굴 한번 닦아내주기에 좋을 것 같아서 이거를 샀어요. 그래서 이게 대용, 낮용은 조금 보들보들하고 약간 밤용이 까실까실해가지고 저는 밤 나이트용을 주로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좀 여유 있게 사왔으면은 이렇게 팍팍 썼을 텐데 이게 낮 10개, 밤 10개, 20개밖에 없어서 지금 아껴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제가 숙소가 동먼이었어가지고, 동먼에서 그냥 무난하게 간식 같은 기념품 종류를 많이 다 종류별로 살수 있는 썬메리에 갔었거든요. 썬메리에서 산 거는 요 누가 크래커랑, 그다음에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저희 팀원들이 굉장히 좋아하길래 사온 이 팽이도 있어요. 누가 크래커 이거 되게 원래 이만큼씩 샀는데 지금 정말 딱 하나씩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 누가 크래커 이거 빨리 영상을 찍어야지 먹을 수 있을 거 하나 남은 건데. 여기서 누가 크래커, 그다음에 요거는 이 오리지널 펑이인데 한입딱 사이즈여가지고 이것도 선물하기에 되게 괜찮은 것 같고, 요거는 우롱 맛, 어떤 분은 우롱이 더 맛있다고 오리지널보다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샀고, 이 누가 크래커 사면은 요런 통에 들어있었거든요. 그래서 요 통이 되게 생각보다 유용할 것 같아가지고 안 버리고 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되게 더 유명한 과자집도 많지만 그냥 이것저것 무난하게 살수 있는 곳은 썬메리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샀고, 그 다음에 진짜 생뚱맞게 제가 버킨스탁을 사왔어요. 대만에서. 그래서 안 그래도 이 에바 흰색을 되게 사고 싶어가지고 인터넷으로도 찾고 그랬는데, 뭐제 사이즈 다 품절이고 이래서 한번 매장 들어가 봤는데, 요렇게 생긴, 요렇게 밑에 없이 요렇게 생긴 마드리드 에바는 제품은 있는데 제 사이즈 230에 맞는 사이즈가 없었고, 요 이게 아리조나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요거는 제가 까만색이 있긴 한데 그래도 흰색을 사고 싶어가지고 그냥 사이즈가 있길래 사왔습니다. 뭐 크게 저렴하진 않았고 한국이랑 비슷했던 것 같은데 잘산거 잘산거 같아요. 왜냐면 제가 흰색 슬리퍼를 사고 싶어가지고 충동구매로 또 원래 이 아디다스, 아우 더러워, 아디다스 걸 샀었는데, 이게 되게 폭신폭신하고 되게 발이 편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게 막상 신고 다니면 종아리에 더 힘만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뭔가 편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약간 더, 그리고 비올때 미끄럽고 이렇게 훌러덩훌러덩하고, 얘가 오히려 좀더 단단하고 이렇게 미끄럽지도 않고 딱 발을 더 잡아줘서 나중에 뭐 약간 더운 나라 여행 가거나 할때 얘 하나 가져가면 뭐 간단하게 신는 슬리퍼로도 쓸수 있으면서도 나름 또꽤 돌아다닐 때도 이 정도 아주 많이 걷지 않으면 요 정도는 신을 수 있으니까 활용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동먼에 그 총자빙 파는 그집 근처 쪽에 골목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 버킨스탁도 있고 하는 그쪽 골목에 되게 아기자기한 기념품 가게들이 되게 많았어요. 진짜 보시면 아마 여자분들 가시면 되게 좋아하실 만한, 이것저것 살 만한 것들 많고, 간단한 뭐 선물용 기념품이나 엽서라든가 마그넷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되게 많았고, 되게 이것저것 많았는데, 사실 저 부채를 하나 사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부채가 되게 수공예품이라 그런지 비싸더라고요. 부채는 못 사고. 그리고 원래 저는 항상 여행 가면 마그넷을 사는데 제가 7년 전에 타이페이를 갔을 때 이렇게 마그넷을 두 개를 사왔었어요. 그래가지고 마그넷을 또 사기는 조금 낭비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그 중정 기념답, 제가 1박 2일의 짧은 일정 중에 그나마 유일하게 갔던 그런 랜드마크 관광지가 이 중정 기념당이어서 여기 열쇠고리 같은 거죠. 요거 하나 이렇게 샀고요. 요거는 나중에 색감도 예뻐가지고 뭐 여행 가방 같은 데 달거나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거 하나 샀고, 그리고 아마 같은 가게인지 다른 가게인지에서 또 중정 기념당에 있는 이 그려져 있는 손수건을 샀어요. 약간 요즘에 화장실, 공중 화장실 가면 핸드 드라이어만 있고 이그 일회용 핸드 타월이 없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물기를 딱 그렇게 좀 타월로 닦아내고 싶어서 손수건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잘 쓰고 있고, 요거 산 가게에서 그 약간 시바 그려진 동전 지갑 같은 거, 미니 파우치 같은 거 하나 사가지고 시바를 키우시는 보호자님께 선물로 드렸습니다. 좀 생뚱맞은데 젓가락을 샀습니다. 이거 5개에 220 타이완 달러인데,
제가 약간 쇠젓가락을 잘 못 써요. 여기 손가락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다이소 가면 이런 젓가락 되게 많이 팔거든요. 다이소 젓가락을 샀는데 그 다이소 젓가락이 한 지금 거의 10년이 다 됐나봐. 그래가지고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이걸 빨리 젓가락을 사야지 하고 있었는데 마침 얘가 눈에 보여가지고 이쁘기도 하고 여행의 추억도 되니까 샀죠. 이거는 절대 충동 구매가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생필품을 산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잘 이제 쓰려고. 영상을 빨리 찍어야지 이제 개봉을 하니까 지금 요거는 빨리 예. 쓰려고 합니다. 아우, 진짜 기침 때문에 너무 말하기 힘드네요. 코로나 조심하세요, 여러분. 정말 뒤늦게 이렇게 걸립니다. 저는 제가 슈퍼 면역인 줄 알았어요. 아, 힘들어. 그리고 요거 또 기념품 가게에서 제가 정말 고민하다가 살까 말까 하다가 이거는 무려 440대만 달러예요. 비싸다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살까 말까 말까 살까 고민을 하다가 샀어요. 이거는 테이블 매트인데 여러 가지 디자인이 있었거든요. 뭔가 뭐늘 그냥 혼자 집에서 뭐 쓸쓸히 그냥 TV 보면서 밥을 먹긴 하지만 그래도 혼자 먹을 때도 좀 예쁜 그릇에 담아서 이런 테이블 매트 같은 거 위에다 깔아서 먹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이렇게 이 대만의 이제 이런 유명한 음식들이 쫙 그려진 컨셉, 여러 가지 컨셉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요걸 골랐고, 이렇게 수저까지 세트지만 수저를 굳이 쓸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테이블 매트에다가 이렇게 깔아놓고 밥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거기 또그 총자빙 파는 맞은편 가게에 가면 건과일을 이렇게 좀 파는 딸기랑 이런 거 파는 가게가 있어요. 무슨 베리 뭐 이런 가게였는데 제가 산 거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뚱맞게 이건 복숭아를 샀어요. 뭐 요거트에 올려 먹고 뭐 여기저기 먹으면 좋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과일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특히 이런 건과일. 말린 과일, 뭐 그런 망고 왜 이렇게 말린 거 이런 거 되게 안 좋아하는데 얘를 뭔가 시식을 해보라 그래갖고 약간 요거트 같은 거에 요구르트 같은 거에 들어있는 걸 마셨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서 오긴 했지만 역시나 사가지고 와서는 잘 먹지 않습니다. 되게 냉동실에 약간 좀 처박템이 될것 같은 좀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어쨌든 아직은 12월까지 기간이 있으니까 뭐한 번쯤은 먹겠죠. 그리고 건과일이고. 그리고 제가 1박 2일이라는 짧은 일정에 대만을 갔던 이유가 바로 이 총자빙이에요. 이 총자빙을 제가 그때 너무 맛있게 먹어서 저는 이 타이페이의 총자빙 아니면은 블라디보스톡의 불린 이 약간 비슷한 이런 계열이거든요. 제가 빵순이다 보니까 이런 밀가루 음식 되게 좋아하는데 요게 아무튼 제가 첫 번째로 대만 갔을 때 되게 맛있게 먹었던 음식이 있고 생각이 나서 이거를 테이크아웃 하려고 타이페이 간 거죠. 그래서 동무의 숙소를 잡았고 그래서 요 총자빙이 플레인 그러니까 기본 5개랑 계란치즈 5개 해서 10개를 그 군행백 같은 데다 넣어가지고 그 수트케이스에 넣어서 한국으로 잘 이렇게 테이크아웃을 해왔습니다. 아주 먼 길을 테이크아웃 당한 이 친구고요. 그래서 이거 어제 5개, 10개 사왔고, 한 3, 4개는 벌써 다 먹었을 거예요. 요거 다 먹기 전에 또 타이베이를 가고 싶다. 이게 저의 소망이기는 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진짜 별거 너무 조금이죠. 그래서 영상도 되게 재미가 없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저희가 타이베이에서 1박 2일 동안 소소하게 구매한 것들을 소개를 해드렸고, 여러분, 코로나 조심하시고, 이제 그래도 엔데믹으로 가면서 하늘길이 많이 열려 있으니.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네. 즐겁게 소소한 요런 작은, 이런 것들 사시면서 재미도 느껴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